세신 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궁금해 알려줘. 궁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신 교회학교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지난주 말씀 교실이 재개되면서 많은 친구들의 얼굴을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아직 대면으로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곧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궁합에서 낸 퀴즈 정답을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보내주었는데요. 정답은 아가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노래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보내준 친구들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지난주에 행복박수 미션을 영상을 많이 보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준 영상은 궁활 영상 맨 마지막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두 번째 퀴즈였던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구절을 찾아서 보내달라 했는데요. 우리 참여해주고 많은 구절 보내준 여러분들께도 부서에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궁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면으로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목사님 아주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난주 늦게 들어와서 답변을 못해드린 두개 질문과 이번 주 질문 총 8개의 질문까지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을 궁할 질문을 답해 드릴게요. 목사님 지난주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지난주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산이 뭐예요? 라고 질문해 주었는데요. 스산은 스산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산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몹시 어수선하고 쓸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날씨가 흐리고 으스스하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지난주에 날씨를 언급하면서 이 말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 안보함이 뭐해요? 라고 질문해 주었는데요. 아마도 이 말은 안보함이라는 말을 잘못 들었거나 잘못 적어서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알려드리면, 안보함은 안보하다라는 말의 명사형이에요. 안보하다라는 말은 편안히 보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어서 이번 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철소가 뭐예요? 라고 보내주었는데요. 이 질문은 철소가 아니라 철수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철수는 진출하였던 곳에서 시설이나 장비를 거두어들이고 또 물러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아, 그 철수가 그 철수였군요. 우리 친구가 보낸 말이 무엇인지 우리 설교에서 한참 찾아봤답니다. 다음 질문은 탄저병이 뭐예요? 라고 질문 주었는데요. 탄저병은 탄저균에 의해 감염되는 병을 말해요. 탄저균은 생물학 무기로 만들어진 세균이에요. 이 탄저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혈액 내 면역세포가 손상을 입어서 쇼크를 유발하고 심하면 급성 사망,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이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겠죠? 네, 탄저병이 중국에서 얼마 전에 발생했다던데, 우리가 탄저병이 이렇게 유행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시돈이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주시고요. 지도에 보시면 시돈은 지역 이름을 말하는데요. 오늘날에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속하여서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5만의 작은 항구도시라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지명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해주는데요. 이렇게 궁합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안수가 뭐예요? 라고 질문 주었는데요. 안수라고 하는 말은 손을 올려놓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안수는 복을 빌거나 치료 기도를 해줄 때 많이 등장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수 기도도 잘 못하는데 송구 영신 예배나 수련회 때 우리도 꼭 안수 기도 받고 시작하고 그랬었죠. 맞아요,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새해를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기도도 받고 이렇게 힘차게 우리가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단어에 대한 질문이라서 두 개의 질문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활이 뭐예요? 라고 질문해 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보면 공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을 하늘 공활한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공활하다는 텅 비고 매우 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한자로는 빌공 뚫린 활이라는 한자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요새 가을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죠. 이어서 오산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산은 잘못 셈하다. 잘못 계산하다 이런 말이에요. 한자어 그리칠 오 세말 산을 합한 합성어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궁활은 재미없다라는 말은 큰 오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궁활을 통해서 참 단어의 뜻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궁활은 재미없다라는 오산, 이번에 버리시고 재미있게 궁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귀를 흡이고 침을 어디에 뱉은 거예요? 라고 질문 주었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 지난주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 사람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에 나와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예수님만 아실 테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대는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체온이 느껴진다는 것, 그것으로 얼마나 감동되었고 얼마나 따뜻했을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성경 본문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에바다, 열려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뒤에는 선지자가 없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 계시록을 비롯하여 성경을 기록하면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했는데요. 초대교회 이후에 이 선지자라는 이 직책은 사라지고 점점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직분과 제도가 생겨나면서 변화되었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참 선지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답을 해드렸네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미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미션은 무엇이죠, 전도사님? 네, 목사님. 이번 미션은 바로 비닐봉지 제기차기입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너무 재밌겠죠? 그냥 제기차기는 어려운데, 저도 이거는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도전해 주시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맞아요. 제기차기를 통해 운동도 되고, 균형 감각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창희 목사, 한승우 전도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궁활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